방법왕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방법왕입니다.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그리고 저에 대한 관심, 소문, 멤버십 가입은 저희 방법왕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방법입니다.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이 그린 위에서 이제 퍼팅을 한다는 얘기죠. 저도 이제 퍼터를 들었어요. 야, 이거 드라이버에서 퍼팅 넘어온 거 꽤 오랜만이죠. 그런데 뭐 퍼터 왔다가 드라이버 갔다가 우드 갔다가 유틸 갔다가 뭐 우드 갔다가 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, 이 그린 위에서의 주도적으로 내가 퍼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퍼팅 스트로크 제가 레슨 많이 해요, 그렇죠? 여기에서 뭐 퍼팅 스트로크를 하는 방법, 여기에서 뭐 이거 좀 울퉁불퉁하니까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. 그래서 공치기를 해라. 딱 치고 계속 공쳐서 내가 실제로 공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지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저는 퍼팅 스트로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치기라고 생각을 해요. 계속 짧은 거리부터 긴 거리를 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. 그러면 그린 위에서 주도적으로 퍼팅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? 그린에 공이 이제 4개가 결국엔 올라가죠. 뭐 이제 4명이서 플레이를 하면, 4인 플레이를 하면 그린이 올라가요. 그러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 캐디분들은 공을 막 집어서 일단 닦고 놓고 마크하고 굉장히 순서대로 스피드하게 착착착착 갑니다. 그래서 캐디분들을 잘 관찰해보면 제일 먼 곳에 있는 분들, 그러니까 퍼팅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분들에게 클럽이 순서대로 가요. 제가 볼 때는 아마 캐디 교육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제가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됩니다. 그런데 그린 위에 올라가면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.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 오늘 영상의 제목이 주도적으로 퍼팅을 하는 방법이잖아요. 주도적이지 못해. 저 여기 딱 보면 올라가면 이렇게 퍼터를 퍼터 받아. 퍼터 받는 것까지는 주도적으로 해. 퍼터를 그것도 주니까 받아. 그러니까 뭐 카트에서 이렇게 빼오는 게 아니라 또 카트 빼오는 것도 본인 샷이 먼저 그린에 딱 올라가 있으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퍼터부터 빼가요. 하, 잘 지켜보세요. 근데 대충 올라갔어. 그러면 정신 못 차리죠. 그러면 이제 캐디분이 제일 머니까 퍼터를 줍니다. 그럼 퍼터 주는 거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건 주도적으로 일단 받아요. 그러면 저기 끝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캐디님이 와가지고 공도 안 집어. 그렇게 끝에 있으면서.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해서 볼 놔줘. 그럼 볼 놔주는 걸 가만히 봐요. 진짜 이 자세야. 여기서 이렇게 보는 공손한 자세도 아니고 공 놓는 걸 이렇게 봐요.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본다. 그러면서 거기서 꼴배기 싫은 얘기 하죠. 딱 보면서 언니 어디 봤어? 오른쪽 봤어? 네, 오른쪽 몇 거? 왼쪽 아니야? 왼쪽 같은데? 아, 저는 오른쪽 봤습니다. 왼쪽 같은데? 아, 그러면 네가 놓든가. 아, 그러면 네가 놓으면 되지. 왜 자꾸 왜? 그러면 그래요. 캐디가 더 잘 압니까?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까? 그 코스에 대해서. 물론 100% 맞다고 말은 못하지만 일단 그 코스에서는 전문가잖아요. 근데 한 막 20m 거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어? 맞아? 났어? 왼쪽으로 왔어? 오른쪽 아니야? 두컵 아니야? 그럼 유가 놓든가 네가 놓든가. 그걸 갖다 그럼 이분은 여기서 그 막 실갱이 해야 되고 여기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해야 돼. 그러면 저쪽 갔는데 거기 갔더니 또 이러고 있네. 아니 뭐 하러 온 거예요, 골프장을? 뭐 하러 온 겁니까? 뭐 하러?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중상급 되는 분들은 이런 현상이 별로 없어요. 왜냐면 이 매너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캐디분을 신뢰하지 않아요. 본인이 공 놓는 걸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놔요. 그런데 그런 자세가 오히려 캐디님을 도와주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골프에서 캐디분이 공을 놔줍니까? 이상해. 이 그런 문화가 이 아시아 쪽에만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미주나 뭐 오세아니아 같으면은 거의 캐디 있거든요. 1대1 캐디인데 공 안 놔줍니다. 그냥 여기에서 어느 정도쯤 된다라고만 하고 공만 닦아주는 게 다란 말이에요. 그냥 공 놔주면 계속 보고 맞아? 안 맞아? 그 스트로크 하면서 뭐 무슨 20m 떨어져 있으면서 그냥 여기서 막 20m에서 붙이겠다고 해서 웃기죠. 웃깁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을 놔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. 정말 주도적으로 내가 마크도 한번 해보고 공도 집어 올려서 공 좀 닦아주세요 하고 공 한 번만 놔주시면 안 돼요? 좀 자신 없으면 이게 막 더블 브레이크 같으면 S자 라인이라고 하잖아요. 그럼 S자 라인 같으면 좀 놔주시면 놨어.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달라. 그러면 이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생각한 건 요쯤일 것 같은데 좀 많이 본 것 같아.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옮기는 거예요. 그래서 쳐봐. 아, 캐디분 말이 맞았구나. 그럼 캐디와의 이 소통에 있어서의 신뢰를 점점 쌓아가는 거예요. 왜 우리에게는 18홀의 기회가 있으니까. 그쵸? 그리고
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마크하고 공 집어서 닫고 다시 받아서 여러분들이 놓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고, 또 이런 분들이 있다. 여기서 괜히 오른쪽이 아니야? 왼쪽 아니야? 저는 오른쪽 봤습니다. 딱 안 들어가면 제가 볼 땐 잘못 나서 안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잘못 쳐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. 그거 가지고 한번 쳐다봐. 이렇게. 아, 왜 이렇게 못됐죠? 아, 정말 막 화나, 막 분노심이 이렇게.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다음에 라운드를 안 해요. 저는 제 나름대로의 블랙리스트가 있어. 블랙리스트.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저는 블랙리스트를 나름 적어놔요. 그러니까 뭐 적어놨다기보다는 그냥 기억 속에 다 남겨놔요. 절대 누가 그래서 누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런 분들하고는 다시는 라운드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때 물론 말씀을 드립니다. 저는 굉장히 직접적인 직설화법을 쓰기 때문에 직접 좀 공 좀 놓으시고 직접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. 하시면 더 좋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만 하면 기분 나쁘니까 약간 레슨하는 척도 하면서 좀 알려드리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, 여러분 제발 그 언니 오빠 삼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분들의 직책 불러주는 거, 그 그린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발걸음도 재고 좌우 상하 좌우 뭐 동서남북 다 보면서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 방법왕 패밀리잖아요. 그렇게 할 수 있어요. 정말 멋지게 보이는 방법이거든요. 이게. 아셨죠? 해보는 겁니다. 뭐 이번 주에 또 라운드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보시고, 또 다음 주에 라운드 있어도 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걸 기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. 방법왕이었습니다.